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필품의 가격 또한 뛰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경제 성장도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 3분기 이후 다시금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최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3분기 미국 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도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며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은 이달 말 미국 내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지난 7월 말 제시한 7.8%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3분기 경제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것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외식이나 호텔 등에 대한 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실 출근 재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였습니다. 자, 예상보다 심각한 제품 그리고 인력 부족을 포함한 지속적인 공급 제약 역시 인플레이션과 성장 기대치 하락에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해 지난 6월 전망치인 3.3%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This is an Economics의 옐런 시나이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 역시 미국 내 경제 성장률을 4분기 들어 연 6.5%, 내년 1분기 5.1%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자, 이는 3분기 악화된 팬데믹에 의해 경제가 침체됐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6개월 뒤 어떤 식으로든 고비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월스트저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면서 이제 지출이 바닥을 친 뒤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숙박 데이터 제공업체 STR에 따르면 미국 내 주간 호텔 점유율은 이달 18일 기준 63%로 지난달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항공여행 역시 이달 중순 최고 저점을 찍은 뒤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질병통제방역센터 CDC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한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인 바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프레이스 LS의 아네타 마르코스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화력이 있고 소비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휴가철이 여행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델타 변이 확산세는 그 이전보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덜 위협적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내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왔고 소비자들은 이제 안심시킬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수용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각한 구인난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개선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후 육아 부담이 완화되면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복귀할 것으로도 함께 전망됐습니다.